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윤석열 정권 2학년 때 친구가 한 학생이다 한 20명 데리고 밖으로 던지면서 다니고 친구가 대학생이었다 이 부유주의를 담아서 나왔습니다. 정말 너를 상대한 본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? 자신의 부인은 중과부복과 허위양육으로 단 번에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. 퇴진하라! 때리 찍이라! 동시장 장모 위조로 돌로 쳐 죽여라 그냥! 장모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? 이거를 매달아 놓고 돌로 쳐 죽어라 그냥! 처벌 받지 않았죠? 무서워라! 자신은 부산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모한 당사자 아닙니까 여러분? 맞죠? 진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받아야 될 사람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의 장모 아닙니까 여러분?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. 주가조작 허위양력 김건희를 특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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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로 쳐 죽여라 그냥. 백억 대출 공장 장고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를 구속하라!